시사평론가 장해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윤희숙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급이 다르다 입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들어온 초선 국회의원이죠. 윤희숙 의원은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고요. 김남국 의원은 방송에서 주로 활약을 하다가 사실은 저랑도 이 JTBC 밤샘 토론 같은 프로에서 맞은편에서 토론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조국 수호 집회 사회를 보면서 이름을 알리더니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도 있죠. 둘 다 상대 진영의 거물들과 자주 싸우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총리와 연달아 한판 붙으면서 체급을 올리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은 마치 윤석열 저격수가 된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통점보다 결정적인 차이가 더 큽니다. 윤희숙 의원과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윤희숙 의원에게 참 미안한 일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보고 계시다면 사과의 뜻을 정중히 전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윤희숙 의원은 거물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체급이 커지고 있어요. 뭐 권투로 치면 이 라이트급에서 헤비급으로 차곡차곡 체급을 키우면서 덩치를 키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셈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책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비판했을 때도 이게 실시되고 있는 핀란드의 예시를 들면서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물고 있다. 왜 기본적인 재산과 소득의 차이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책을 공약을 남발하느냐면서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맞받아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실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장 터프하다고 알려진 이재명 지사를 잡는, 회초리를 때리는 전담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바로 윤희숙이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상대로는 백신을 가지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고 전곡을 찌르며 비판을 했었고요. 이번엔 김부겸 총리가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면서 집값이 오른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된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윤희숙 의원이 나서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냐면서 김부겸 총리의 논리의 허점을 탁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패널이 보기에도 윤희숙 의원의 공격에는 나름의 근거들이 다 있고요. 경제학자로서의 전문성과 식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이재명 지사나 김부겸 총리가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거물급 정치인이니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판이었다면 이재명 지사가 그냥 무시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비판,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는 전곡을 찌르는 공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대응을 할수록 논리 싸움에서 밀리면서 윤희숙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초선들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여당을 공격했던 많은 활동들이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뭔가 제가 듣기로는 정무적으로 막 나서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국회에 출근하자마자 국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책을 가다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 경력이 쌓이면서 이 정책 전문성에 더해져서 정무적인 감각까지 보태진다면 굉장히 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비교 대상으로 삼은 김남국 의원은 뭐가 다를까요? 김남국 의원도 지금 야권의 가장 큰 정치인 거물이 누구죠? 정치 참여 선언은 안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사사건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 과거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벼렀다면서 여러가지 질문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마치 일당백을 하는 것처럼 김남국, 김용민 뭐 이런 여러 여당의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말꼬리 잡기 질의를 전부 다 물리쳤죠.
어이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책상을 내리치기도 하는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벼르고 벼른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5.18 메시지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에 있던 시절 5.18 망언을 했던 사람은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어떻게 이 5.18을 기린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자격이 없다고 글을 쓴 건데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등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죠. 그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태였고,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사람은 이정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즉 추미애 사단의 핵심 인사였다는 겁니다. 그 난리를 치는 추미애 전 장관의 사람, 추미애 사단이 무혐의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비꼬니까, 공격하니까 팩트에 기반되지 않은 그냥 막무가내 마구잡이 공격이니까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고요. 똑같이 거물을 때려도 유니스 구원이 계속 체급을 키우는 것과는 다르게 김남국 구원은 민주당의 더맨더머 김용민 의원과 함께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아유 오구오구 우리 남국이 뭐 이런 예쁨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남국과 김용민 이 두 초선 의원의 입을 막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실한 팩트에 기반해서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비판을 할 때도 유니스 구원이 보여준 것처럼 최대한 감정은 내려놓고, 인격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건 내려놓고 아주 절제된 그러나 날카로운 언어로 상대의 정책적 약점, 빈틈을 찌르는 공격을 하면 언론들이 알아봐주고 국민들도 알아봐줍니다. 유니스 구원의 그 명연설, 나도 임차인입니다. 저도 임차인입니다. 이 연설이 그토록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막무가내식 정치 싸움이나 정쟁에서 벗어나서 정책으로, 공약으로, 팩트에 기반한 데이터로 논쟁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게 변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은 비록 30대 젊은 국회의원, 청년 국회의원이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기득권 기성세대 꼰대 국회의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팩트에 기반한 정책을 가지고 검증하는 비판이 아니라 사실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일단 막 다 던지고 보는 마구잡이식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우리 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여야를 떠나서 주목받길 원하는 많은 젊은 의원들, 초선 의원들, 이번에 또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초선이나 신진 주자들도 마냥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싸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싸움의 근거에 팩트라는 묵직한 무기가 실려 있어야만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2019년 MBC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토론으로 맞붙은 게 많은 화제가 되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등을 하루 이상 유지하기도 했었고 수백 개의 기사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단순히 유시민이라는 유명한 사람과 토론을 했다 해서 끝났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일주일에 방송을 뭐 20개 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겠지요. 다만 부족하더라도 나름의 팩트를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과 토론을 하면서 맞붙었던 모습이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방송 활동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무조건 나보다 유명하다고 거물이라고 해서 막 엉겨붙는 것이 아니라 그 거물이 옴짝달싹 못하게 팩트라는 무기를 갈고 닦아서 준비하는, 그래서 잘 준비된 한 방으로 전국을 찌르는 그러한 모습이 중도 보수 진영, 자유민주 진영에 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팩트, 유니숙과 김남국은 급이 다르다. 처음에도 밝혔지만 본의 아니게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하게 되어 유니숙 의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유니숙 의원은 팩트에 기반한 토론으로 여러 거물급들, 골리앗이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을 쓰러뜨려 왔죠. 반면 김남국 의원은 글쎄요,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때릴 때마다 과거 추미애 효과처럼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 싸우는 게 팩트로 또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싸우는 게 능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니숙과 김남국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결과가 갈리는 것처럼 저도 당장의 어떤 자극적인 이슈,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이 희망 고문 같은 정신 승리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팩트를 위해서 나름대로 뉴스를 검증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